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애국가하고 음악을 잘 준비했는데 이 스피커가 별로 안 좋아서 제대로 잘 안 맞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상임 대표이신 이종윤 목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말미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 이종윤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시장경제를 모토로 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로우 앤 오더, 법과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질서가 유지될 때 민주주의가 바르게 정착되는데 현재 우리는 법과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절차 민주주의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절차 민주주의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그 절차가 잘못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 민주주의를 주장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나라의 군부 정부가 아주 오래 지속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민주정부를 세워달라고 외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서울대학교 학생인 박종철 군이,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 군이 어렵게 희생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로 모든 국민이 일어났을 때 연인은 400만 명 내지 500만 명의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은 직선제로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야당이 승리하는 이런 우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결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있고 모든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렇지 못한 현상이 지금 언론이나 혹은 집단적인 그런 추세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를 법대로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윤 목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함성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이신 서경성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경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애국 시민들께서 변함없이 의연하게 이 자리를 전부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화문 촛불 시위는 과거에 광우병 촛불 시위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예, 광우병 촛불 집회는 거짓 언론의 호들갑에 온 나라가 휩쓸렸던 희대의 사기 해프닝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넓지만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은 법으로 돼야지 촛불 시위의 강압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녀사냥이고 인민재판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 행위입니다. 문재인은 촛불 집회로 대통령을 강제 퇴진시키고 초법적 비상시국 회의를 만들어 과도내각 관리를 맡기겠다고 하고 박원순도 대통령을 강제 퇴진시킨 후 초법적 비상국민회의시국회의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민중복귀로 대통령을 축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하야는 절대 안 됩니다. 예,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영락 없이 좌파 조건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대통령 하야를 반대한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 이슈입니다. 비박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도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려면 우선 범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 범죄가 탄핵을 받을 만큼 위중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발표는 대통령에게 반론권도 주지 않은 일반 일방적인 단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발표가 사실이 아니고 미르와 스포츠 재단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공익사업의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과 기금을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부탁해왔고 미르스포츠재단도 그 일환으로서 밀실 추진이 아니라 장기간 정부 부처의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었고 전경련의 주도로 기업의 출연을 받은 공익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론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밖에는 검찰의 말이 옳은지 청와대의 말이 옳은지 공정하게 판단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그 죄질이 위중한 것을 판단한 후에야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검찰 보도만 보고 일방적인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직성이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것이 됩니다. 만일 비박계가 공정하게 무엇이 옳은지 공정하게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탄핵을 결정을 하면은 우리는 그 비박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회원 가입 원서를 나눠드리고 1년 기간 한시적으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하는 옳은지 그런지 규명도 안 하고 탄핵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시장 경제 안보를 위해서 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중동도 우리 편이 아니고 종편방송도 우리 편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소신있게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완전히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친박계는 상처를 많이 입어서 비박계가 새누리당을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비박계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박계가 야당처럼 진실 규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탄핵에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박계가 탄핵에 앞서서 진실 규명을 먼저 하게 된다면 친박도 그것을 이해하고 새누리당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절규합니다. 비박과 친박은 서로 단결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꼭 조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들, 아는 사람까지 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낙선운동을 시작하십시다. 저 이해운 의원 서초구에서도 하고 김성태 의원 지역구에서도 하고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의 매운 맛을 보여줍시다. 또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언론신문에다가 의견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광고를 내는 성금을 모금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를 털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에 좌파들은 지네들 말로 3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물론 300만 명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도 맞불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박사모 등 모든 애국단체와 함께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집회를 개최합니다.
보내주신 서경성 목사님, 여러분 큰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성 목사님 애국자 맞죠? 맞습니까? 토요일 나옵니까? 예,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소 천주교인 모임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바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여러분 잘 아는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정신이고,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국민 정신이 지금 여러분을 잘 아는 2, 3일 때가 다 무너졌습니다. 전교조회에서 지금 월남패망 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보는 지금 미국이 지켜주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10년 동안 안보를 김정일이한테 팔아먹었습니다. 뭐 왜 팔아먹었느냐? 북한에 8조 줘가지고 뭘 개발했습니까? 핵개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NLL 누구한테 팔아먹었습니까? 노무현이 북한에 가서 팔아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해서 작전권 환수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바로 우리 애국 보수 세력의 힘으로 겨우 지금 미군과 연합군이 한국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그 세력, 박지원 노무현 세력이 바로 청와대에 대통령 물러나라고 매일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적들입니다. 이 역적들이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반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처형하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살고 싶으면 사퇴하라, 이게 야당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박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론이 전부 좌평돼가지고 국민들이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죄를 졌다고 검찰이 공소한 거 두 가지가 뭐냐? 처음부터 774억을 받아서 착복했다, 언론에서. 근데 아까 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대통령의 직무 하나로 문화가 융성하고 스포츠가 발전해서 이것이 외국에 나가서 한류 열풍으로 불면은 기업이 물건 파는데 아주 힘이 되는 겁니다. 이 한류 열풍을 바로 불어내기 위해서 기업에서 돈을 774억을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르문화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774억을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다 떼먹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소장에 어떻게 나왔느냐? 검찰에서 774억 중에서 23억은 썼는데 그게 어디다 썼느냐? 바로 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 얻는데 쓰고, 그 직원들 보험금으로 쓰고, 751억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공소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이 공금은
권력을 횡령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고 바로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모금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탄핵받을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770억 모금 게 아니라 이걸 받아가지고 스포츠 문화 융통시켜서 우리 한류 열풍을 일으켜서 우리 상품을 세계만당에 팔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대통령의 업무로 한 겁니다. 이게 죄라고 지금 야당이 언론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이블 PC라는 거에 바로 유출했다. 그게 최순실이가 유출했다. 최순실이가 바보입니까?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렸답니다. 그걸 누가 주워왔느냐? JTBC에서 주워왔다 발표했답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 PC를 청와대에서 누가 가졌느냐? 그거부터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비밀을 유출한 건데 JTBC 조사는 하나도 않고 거기 내용 중에 거기 180개 내용이 있는데 47개가 바로 비밀 문건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밀을 누설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부터 조사해야 됩니까? 그걸 청와대도 훔쳐낸 JTBC를 조사해서 비밀 누설로 처형을 해야죠. 근데 왜 대통령이 그게 죄가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전부 갖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 누설이다 그랬는데 그 47개 중에 대통령 연설문이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통령 연설문은 연설문이 완성되기 전에 밖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것은 변호사 말씀에 의하면 죄가 안 됩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이 완성돼서 바로 그걸 내일 3.17 정축회에 내려고 했는데 그걸 유출했다. 이게 비밀 누설이랍니다. 이게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작성되기 전에 줘서 봐달라. 이건 죄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정부 비밀 누설이라고 검찰에 뒤집어 쓰고 여론재판을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내란, 외환, 탄핵을 받지 않고는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안 일입니다만 대통령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검찰에 조사 안 받는 건 이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감추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검찰 조사 받으라는 것은 헌법을 어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검찰이나 야당이 하는 짓은 뭐냐? 전부 대통령을 위법활동을 하고 대통령에 강요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는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위반됩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지금 문재인, 박지원, 종북 야당 세력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을 밀어내서 바로 대한민국을 적폐통일로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북한이 여기 탈북 예란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김정은이한테 고통받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합니다. 문재인
박정희가 정권을 지는 날 우리는 적파 통일돼서 김정은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두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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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걸고 적팔 통일 세력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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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애국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정말 법대로 하는 법을 제일 잘 아시는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구현 사자당과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판사를 10년을 했고 변호사를 수십 년을 했는데 진짜 대한민국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공범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수사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당사자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변호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변호인에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박탈한 채 어떻게 대통령을 공범 혐의자로 발표하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법치 파괴고 검찰권 남용이고 대한민국 헌법 실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 서경석 목사님이나 이계성 대표님께서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은 매우 외환의 죄를 법안 이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임 중에는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요, 검찰에서 13일 날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15일이나 16일 날 나와라. 딱 2, 3일, 이틀, 사흘 기한을 주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이 2, 3일은 너무 다급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겠다,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기회도 주지 않은 한 채 무조건 공범이라고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검찰은 정치검찰 탄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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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검찰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웃기고 나자빠졌는 것은 요즘 비박들이 무슨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거기 같이 앞장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은데 언론이 미쳤다고 인민재판하고 검찰이 인민재판하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광화문 웃기고 나자빠졌네. 무슨 놈의 100만 명입니까? 영국의 BBC나 일본 신문에는 20여만 명이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수리산 그 광장에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데 집권해야
20여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뻥튀기를 하고 있는데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그런데 요즘 보니까 북한이 살판났어요. 북한 노동신문 뭐라고 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언론은 진리의 대변자요, 정의의 대변자라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조등동 종편 채널까지 저 세계 최악의 세습독재 북한에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 언론 쓰레기 언론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국 언론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화문에서 단두대를 설치했죠? 단두대 왜 설치했어요? 대통령을 처형하겠다고 단두대를 설치했죠? 여러분, 자, 대통령을 저 아직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하겠다고 단두대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또 누구를 석방하라고?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프랑카드 현수막 내걸고 거리 행진했죠? 웃기고 나답한 새끼들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석기가 누굽니까? 6.25 전범 김일성 주세사상을 따르는 사자 아닙니까?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는 자 아닙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통제해가지고 통신, 유류,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한 자 아닙니까? 이런 내란 선동범 이 새끼를 선방하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하려는 저 강화문 대통령 퇴진 집회는 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란 세력을 탄하자, 탄하자, 탄하자. 여러분,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명한 사람 세력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두 번이나 사면했고 그 정치 실세가 문재인이죠. 그런데 무슨 권력을 이양하라고 큰소리 칩니까? 웃기고 나자빠졌네. 하야 반대, 하야 반대, 하야 반대, 하야 반대.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하는 것도 못 알아가지고 노무현 정권 북한에다가 얼마나 퍼졌죠? 5조원 퍼졌죠? 김대중 정권은 얼마 퍼졌습니까? 3조원 퍼졌죠? 화폐가 8조원 퍼져가지고 돌아온 게 뭡니까? 북한의 미사일이죠? 저 북한에서 뭐라 합니까? 핵탄두를 적재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때 뭐라 했습니까? 북한은 핵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만약에 핵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죠? 김대중 정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대통령 있게 삿대질을 하고 퇴진하라고 주장합니까? 퇴진 반대! 퇴진 반대! 퇴진 반대! 그런데 또 노무현 정권 5조 원이나 북한에 퍼준 그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의 녹취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내가 국제사회에 북한 핵 대변인 노릇을 했다! 이게 역적이라 하는 소리지, 이게 대통령이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계성 대표가 얘기했죠. 자, 최순실 관련 이번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공수당에 774억 원 맞죠? 자, 이것이 무슨 대통령의 무슨 떼먹었습니까? 공수장에 보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언론이 인민재판 하듯이 무슨 부정축제나 한 것처럼 이렇게 인민재판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요, 이명박 정권도 재단이나 지금 거의 2조 원 가까이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그 저 아웅산 테러 유가족을 위해서 일례재단을 만들었죠. 자,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김대중 재단이라고도 불리고 지고 있는 아문법, 예산이 5조 원, 수조 원이 해당되죠. 한 달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800억 원입니다. 지금 미르재단, K재단 774억 원보다도 한 달 운영비만, 자, 1년간 운영비만 해도 800억입니다. 어떻게 이 재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기 집단, 인민재판, 반란 세력들을 상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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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그리고 이 자리에는 수많은 우리 보수단체, 우리 또 이해란 박사와 같은 북한인권단체,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비박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까 서경숙 목사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비박들 지금 현재 대통령 수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탄핵이라 나오고 있는 이 비박들,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낙선으로 몰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6.25 호국명령들을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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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정민 전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함성으로 맞이해 주세요. 아, 저 뒤에 말이 잘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안보가 무너지면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집니다. 아, 북한은 지금 핵을 개발해서 곧 실용화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지금 핵 한 발이면은 서울 시민 70만이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소탄 한 발이면은 1000만이 즉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대통령을 하야하는 이런 운동을 벌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의 핵에 대응
하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귀신 잡는 해병 우리 박환인 장군 그리고 이종윤 목사님을 모시고 과거 정부에서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군을 내쫓으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를 반대하는 천만서명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셔가지고 연합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잘못 뽑으면 연합사가 해체돼서 미군이 나가고 NLL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은 60일 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국민학교 반장 선거도 한 60일 걸리는데 두 달 만에 대통령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안보나 이런 최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일 정보 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의 핵을 막아내는 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이 안보라인에서 지금 불철주야 종사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서 튼튼히 안보를 지켜가지고 다음 정부 정말 북핵을 폐기시키고 한미연합사를 존치시켜서 우리나라가 튼튼한 가운데 다시 도약하는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민 장군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야 반대! 하야 반대! 퇴진 반대! 퇴진 반대! 자, 이어서 우리 엄마 부대 주옥순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